무더운 여름철 축산 농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분뇨입니다.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퇴비하에 밭에 뿌리곤 해서 몇 달씩 축분을 쌓아두고 발효시키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의성군이 축분을 20분 만에 친환경 비료로 만드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민이 밭에 검은색 가루를 뿌립니다. 트랙터를 이용해 검은 가루가 밭에 잘 섞이도록 처리합니다. 농민이 뿌린 검은 가루는 축분 바이오차. 바이오매스와 수채 합성어로 가축 분뇨로 만든 고형물입니다. 가축 분뇨를 기계에 넣고 산소 없이 열을 가하면 탄소 함량이 높은 고형물이 만들어지는데 퇴비보다 영양분이 적고 토양 입자 간 공간이 커서 토양 개량에 효과가 있습니다. 퇴비화된 축분을 밭에 뿌리면서 생긴 영양 과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악취도 적습니다. 농가는 그간 축사 인근에서 분뇨를 퇴비화하며 악취로 고생했는데 처리시설에 분뇨를 투입하면 20분 만에 바이오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축분 처리는 그 발효 과정이라든가 이동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 바이오차 생산은 바로 처리되어서 바로 수거해 갈수 있어가지고 환경 개선이 정말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의성군은 최근 의성군 안계면의 한 농장에서 축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최대 15톤까지 분뇨를 처리해 바이오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축산 바이오차 생산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 분뇨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민에게는 우리 토양 개량과 또 비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성군은 현재로서는 개분을 바이오차로 생산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시설이 모두 갖춰진 만큼 향후 우분과 돈분을 이용한 바이오차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